몇 번 주실 거예요? 180 지금 이잖아. 180 2m 뒷바람이라 8번 아이언. 너 볼 거 뭐 칠 거야? 아유, 난 8번이야 진짜. 근데 원래 우리 이런 건 이제 클럽도 물어보는 거 아닌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돕고자. 너 너무 시간 끌어. 너 페널티야 그럼. 되게 잘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와, 핀발. 오, 온 됐지? 볼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되게, 아니 완전히 핀발이었거든? 네, 약간 핀발이었는데 겁나 짧았을 것 같아. 뒷바람인데 8번 아이언 깃대도 굉장히 세게 흔들리고 FF2473. 아, 너무 오른쪽인데 이거. 원작전 아니에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나 이렇게 온그린 못하면은 이제 안 되겠다. 다음 홀부터는 약간 편법보단 정서 플레이로 가야 되겠다. 아니 근데 민수볼이 아예 없어. 너 이게 만약에 홀인원이 됐을 수도 있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 너 7번 쳤어? 나 3중과 여기 있어. 나는 피나이 난 딱 잘 가 있고. 이건 뭐 어프로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니께 어디 갔냐? 어? 없지? 오씨, 이따 갈 줄 알고 깜짝 놀래. 잠깐만, 없어. 넌 뒤에 가서 찾아봐. 아, 여기 있어, 여기. 너 그거, 너 돌에 들어갔으면 해저드야. 빨리 말해, 돌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확인할 거야. 말 더듬는 거 보니까 돌인데. 야, 돌에 들어가 있잖아. 일로 빨리 나와. 해저드야, 너. 아, 이게 너무 많네. 그게 넘어간 거야? 자, 거기서 해. 아니, 어프로치 맨날 어려워. 서드샷이야. 서민수 일병. 자, 거리가 한 5m, 한 17m? 어프로치는 맨날 어려운 것만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 다 포대그린이다. 오, 잘 떨궜어. 오, 진짜 잘 쳤어. 나이스 어프로치. 나도 한 15, 16m 되는데 얘는 그렇게 경사가 많지 않아서 그냥 보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스핀을 많이 먹으니까 약간의 캐리는 필요해. 이 잔디가 역결인지 착 잡히는데.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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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내려가냐? 35m에요. 야, 계속 탑핑을 친다. 큰일 났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걷어낸다고 지금 치는데. 아, 그린을 놓치면, 연습 안 하면, 아, 진짜 스코어 내기 힘들어. 생각한 것보다 10, 11, 12. 지금 오르막이 심하니까 12까지 생각을 하고. 30cm. 진짜 어렵다, 여기. 아. 보기네 또. 아,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투어 프로가 되려면 핀을 보고 써야 되거든. 근데 핀을 보고 쓰면 그린을 미스할 확률이 높지. 그걸 세이브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하라는 거야. 삼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린을만 치려고 해.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어떻게든 그린을 치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는 너무 뭐 그린 안 올라오면 다 굴러 내려가니까. 자, 보기 팟. 너 땡겼어. 땡겼어, 땡겼어. 자, 마무리해. 민수 또 더블. 마무리해. 센터 보고. 너 근데 스트로크 지금 보니까 전부 땡긴다. 핸드 퍼스트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
자, 민수 또 더블. 민수 여기는 이제 5번 홀이야. 울프 코스 413야드.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맞바람을 타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같이 이제 볼을 높이 친 애들은 힘든데, 사실은 평소 같으면 오른쪽에 저 벙커 넘길 수 있거든? 지금 못 넘기죠. 나는 안 가. 저도 안 갈 거라고. 아니, 벙커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난 그쪽으로 안 갈 거라고. 근데 그쪽으로 가야 이제 단거리로 칠 수 있는데, 뭐 400 몇밖에 안 되는데 굳이? 아이언 길게 치면 되는데. 삼촌이 또 안 오네. 와, 바람 맞바람. 거의 뭐 옆바람이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다. 그래, 페어웨이로만 가자. 페어웨이 잘 간 것 같고. 티샷은 살리는 샷입니다. 민수가 이제 볼이 높아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오면 이제 공이 뒤로 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굿샷. 와, 너 컨트롤했냐? 너무 똑바로 갔어. 짧게. 오, 야, 하마터면 벙커 들어갈 뻔했어. 70m만 더 갔으면. 티샷 할 때도 약간 그 어프로치 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 페이스 투 페이스. 전체적인 샷도 이런 패턴으로 가야 임성재처럼 볼 높게 칠 수 있어. 그것도 연습해. 이상하네. 내가 뒷바람에서만 멀리 가나 보네. 그지? 지금, 야, 근데 봐라. 삼촌은 공이 여기 박혔네. 아이, 그냥 그렇다고 해주라. 아니, 근데. 지금 나는 138m가 남았어. 138. 그럼 한 150야드 정도 되는 건데, 앞바람이 너무 세. 그러면은 한 165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세게 치면 세게 치는 대로 스핀이 많이 걸릴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9번 정도를 치는데, 8번을 잡고 어깨 스윙을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쳐볼게. 온그린만 되게 해주세요. 약간 왼쪽으로 휘었는데 거의 온그린은 된 것 같지? 네, 거의 뭐 프린지나? 네. 거리는 잘 맞았는데, 이렇게 앞바람 불 때는 팍 찍어치면 스핀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03m가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A로 막 빡빡하게 친다거나 그게 아니라 피칭 잡고 그리고 삼촌이 아까 어깨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손 높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깨 정도만 컨트롤하면 볼이 스핀이 그게 먹을 힘이 안 들어가. 그러면 부드럽게 보낼 수 있어. 어깨. 손. 그렇지. 103m 서민수 두 번째 샷. 너무 뜨는데. 짧겠어. 오, 올라왔어. 나이스. 피나이. 좋아. 진짜 민수 잘 쳤어 이번에. 난 사실 안 갈 줄 알았거든. 근데 피칭 잡은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민수는 지금 온그린이 됐고, 삼촌은 온그린이 안 됐지만, 그때 나오기 전에 내가 말했지. 굴릴 수 있을 때 퍼팅 존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네. 근데 이 정도면 굳이 어프로치 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어프로치 하면 더 많이. 더 위험하지. 그래서 보통 내가 그린 인 레귤레이션 GIR을 올릴 때, 그러니까 그린 적중률 할 때 이런 건 그냥 올리라고 그래. 퍼트를 할 수 있는 데서는 나에게 관대해져라. 근데 뭐 여긴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서 퍼팅을 할 수 없다. 그럼 이거 못 올린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16인데 약간 오르막에 이어서 내리막이니까 지금은 가장 붙이는 게 나는 급선무고, 어디가 최저점인지를 찾아야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저점이 생기니까 16이면 40cm. 이쪽으로 40cm만 보면 되네. 이게 또 한 세 걸음 앞쪽에서부터 탄력을 붙거든? 그러면 16걸음을 다 치면 안 될 것 같아. 한 30cm로 진짜 잘했다. 나이스 파. 아유, 퍼팅이 먹여 살려주는구나 오늘은.
아직 그 서민수 프로에게는 뿅점을 지금 안 알려줬는데, 뭐 미국에서 안 알려줬지만 한국에서 이미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응용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샷 버디 펏.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왜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해. 자, 마무리해. 오케이. 나이스 파. 야, 민수. 첫 파지? 지금. 그치? 야. 그러니까 지금 너 판 기억이 없는데 지금 파가 나온 것 같아. 어디보다 좋은데? 어, 좋아. 자, 30이 또 안 하다. 근데 이게 6번 홀에 537야드. 그러니까 울프 코스에서 잘 주지 않는 후반 라인을 가야 되나? 거기 막 600야드에 육박하는 게 있거든? 근데 지금 이게 바람이 좋지 않아, 나한테는. 나는 드로우 쳐야 되는데. 이거 악성 슬라이스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딱히 나쁘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100m를 남긴다고 해도 바람이 이렇게 샌드에서는 또 붙는다고 장담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앞팀 가는 건 이제 한참 기다렸다. 삼촌도 이제 너처럼 지금까지는 그 옥스윙이라고 해서 안으로 빼가지고 감는 스윙을 했거든. 근데 일단 너랑 스파링 상대니까 맞춰쳐야 되잖아. 그래서 페이스를 약간 이제 위로 올리는 패턴으로 해가지고 쳐볼게. 그러면 이제 드로우보다는 약간 스트레이시나 이제 페이드성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티샷은 살리는 겁니다. 페이드 생각대로 잘 걸렸고. 오우, 와! 잘 왔어요? 아니, 벙커 들어갔다 기어 올라가지고 언더로 왔어. 와, 막 창날 뻔했어. 야, 저기까지 가? 오우, 되게 다쳤어. 아, 그런가? 아니야. 넌 그 사이로 가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오, 잘 쳤어. 야, 너 이제, 너 프로 되겄다, 야. 세미 말고. 어? 야, 민수야, 너는 150야드 남았어. 와, 530에서 쳤는데 150 남았어. 380야드 나온 거야? 우와. 아, 150이 아닐 수도 있어. 한 100.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뻥을 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라인 저 돌 있는 게 150이거든? 그러니까 한 170. 근데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얘기할 게 아니야. 저기 있는데 삼촌은 너무 안 좋아 지금. 너무 안 좋고 삼촌은 지금 그래도 벙커가 좀 딱딱해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스탠스가 잘 나오면 그냥 가버리겠어. 근데 지금 거리가 200m 남았거든. 그러면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뒷바람이라. 라이가 안 좋은데 지금 다행히 이제 오르막 라이라. 이렇게 되면 로프트가 커지잖아. 근데 이때는 네가 치는 식으로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것 같고. 오르막 라인 때는 어떻게 쳐요? 오르막 라인 때는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라인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스탠스가 편하게 나오면 이렇게 맞춰서 치는 게 좋아. 근데 스탠스가 너무 불편하면 아예 일자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게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지화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난 스탠스가 편해 보여, 안 편해 보여? 엄청 불편해. 그러니까 짧게 잡고, 그리고 잡을 때는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놓고 잡히는 데를 잡는 거야. 딱 잡히는 데. 그게 굉장히 짧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안 갈 건데 여기서 나는 거의 박는 느낌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핀 왼쪽에 있는 벙커 쪽으로. 들어갔어. 저희가 약간 그 굉장히 긴 벙커인데 그냥 가봐야 되겠다. 아, 위기야. 야, 진짜 멀리 왔다. 야, 파5에서 156m 남았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이언 누른 거예요. 저기 핀 왼쪽에 있는 약간 조그만 선인데. 저기 약간 그보다 약간 왼쪽 보면 바람 타서. 오케이. 근데 나중에 네가 투어 질 때는 이거는 바람 고려해가지고 핀으로 쏴야 돼. 그래서 이글 잡으려고 노력하고 들어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휘었어. 벙커는 피했고. 오, 왜 계획대로 잘 들어갔는데 좀 짧았다. 그지? 이번에 조금 두껍게 맞긴 했어. 어, 잘 쳤어, 잘 쳤어. 이게 그 사실은 뭐 벙커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이제 깊은 벙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딱딱하잖아. 이제 페어웨이 벙커인데 어찌 보면 이게 비가 왔을 때 수로 역할도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이제 비가 오진 않는데 거리는 81m 남았고. 근데 어 뭐야 플라스틱 뭐 몸개그 한 거야? 근데 이제 81이 남았잖아. 근데 81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뒷땅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뒷땅이 나는데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 다 한 다음에 핸드 퍼스트만 한 3cm만 해. 3cm만. 그러면 돼. 근데 이제 뒷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뭐 좀 짧다 하더라도 어프로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너무 커버리면 뒤쪽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한 75m 정도를 고려를 해서 놓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손을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볼은 낮게 가겠지만 스핀량이 많으니까. 낮은 공이었는데 스핀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나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린에 올라갔을 것 같아. 근데 항상 컨택이 좀 어려우면 핸드 퍼스트. 어, 오케이. 자, 지금 너랑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3초를 약간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야. 이거를 그린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프로치 할 거냐.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코스 자체가 러프하잖아, 터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는 퍼터로 갈 거거든. 넌 뭘로 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글 퍼트, 삼촌은 버디 퍼트. 자, 서민수 일병 세 번째 샷인데 이제 이글 퍼트. 와, 바람이 막 콧물 나오게 하네. 오, 센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이제 너의 그 실수가 되는 거야, 실제로 할 때. 나는 지금 발걸음 재니까 아홉 걸음 이미 나왔거든. 근데 이쪽이 최저점, 그러니까 약간 요 오른쪽인데 12걸음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30cm만 보고. 바람도 퍼터 영향이 있어. 어? 바람이 퍼터에 영향이 있어. 영향 있지, 있지. 이 정도 바람이면 지금 가다 말겠다, 야. 그러니까 9걸음인데 나는 12걸음인 것처럼 30cm 칠 거거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러프를 저항을 빠져나가려면 약간 걷어올리는 느낌으로. 어, 눈물 나와. 어우! 어우! 들어간 줄 알았어. 아이고, 오늘 진짜 포토로 먹고 사네. 아휴, 봐. 민수는 버디 펏.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글 펏 놓쳤다고 해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하면 이제 복이 돼버린다고. 네. 어. 어떻게든 붙여. 그리고 빠른 그린에서는 이제 붙이다 보면 들어가. 잘했어. 야, 이게 다 굴러오네. 오케이, 나이스 파. 좀 아쉽다, 그지? 네.